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. 그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, 그냥 법과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하시고, 또 저는 이미 4개월 이상 이게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서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지만, 공연이 자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윤석열 후보의 혐의점, 그 중에 특히, 부산 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묵인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? 그 점까지 포함해서,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강요했던 점,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그런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한테 문제 될 만한 것만 하고, 또 내가 추천하는 검사가 특검을 하게 하면 그런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? 결국은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,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